KBL K3 리그 19라운드 화성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화성스포츠타운 보조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 유영진, 김성환, 김한빈,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황진산, 공용훈, 조동건, 박준태, 김용기가 나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박청효 골키퍼, 신찬우, 김석진, 최윤성, 박동훈, 배진수, 이태민, 현승인, 윤병우, 권현성, 황정현 선수가 나옵니다. 트레디션을 끌어올리기에는 좋은 날씨인 건 확실한데요. 네. 또 언제까지나 또 부상을 조심을 해야겠죠.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홈팀 화성FC가 위치합니다. 쪽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패스 연결 잡아놓고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태, 자, 과감해야죠. 안쪽으로 잘라들어오면서 박준태 오른발! 네!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 박준태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경고 카드가 주어졌어요. 다시 볼까요? 네. 지금 PK가 선언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잡았습니다. 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양 팀의 희비가 또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조동건! 자, 골! 네! 오리경기 선취골! 조동건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뽑아내는 화성FC고 네. 역시나 양주에 강한 이 조동건 선수가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화성FC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 승점 4점을 가져와서 조금 더 이제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 골이 터지지 않았다면 화성 입장에서도 조금은 경기가 꼬일 수도 있는 양상이었는데 네. 그래도 조동건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앞선 장면에서 이 박준태의 과감한 플레이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동건의 PK 득점과 함께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리드하는 화성FC. 화성의 공격 패턴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중앙에서 하프라인 밑쪽까지 이제 내려와서 패스를 조금 배급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자 박준태입니다. 박준태! 마지막 슈팅은 박청효 골키퍼의 옆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자, 앞서서 또 이 조동건 선수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네. 조동건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줬기 때문에 박준태에게 뒷공간이 많게 중앙에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자, 공격수가 좋습니다. 뒷공간 떨어졌어요! 어디서? PK! 네! PK가 선언됩니다. 와, 이번에는 화성이 아니라 양주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고 그 보상을 또 여기서 봤습니다. 지금 권현석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카를로스와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자, 확실히 이번 시즌에 막판에 좋은 흐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권현석 선수가 이 PK를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 카를로스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도 이 박동훈 선수가 핫스페이스 부근에서 침투하는 권현성 선수를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조금 발밑이 느리다고 볼 수 있는 카를로스가 박동훈 천천히 갑니다. 박동훈! 골! 점수는 1대1! PK 상황 놓치지 않았던 박동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이 자칫하면 이 흐름 자체를 내줄 수 있는 경기 양상이었는데 네. 박동훈 선수의 패스 그리고 권현성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박동훈이 또 직접 마무리까지 지으면서 경기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소개했던 박동훈의 슈팅 오른쪽 굉장히 강하고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게 골키퍼를 속여내는 슈팅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반전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양팀의 경기 스코어는 1대1. 다시 한번 균형을 네. 황진산이 또 좌우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날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는 황진산 선수의 좌우전환 있어요. 박준태예요. 박준태 쳐버렸고 박준태 박청효가 막아냈습니다. 박준태 선수가 썰어 들어가는 움직임 바로 이 시그니처 무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박청효 골키퍼 역시 노련한 골키퍼답게 반대편 구석을 찌르는 날카로운 슈팅을 또 잘 막아냈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수가 실책이에요. 나왔어요. 그리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빠르게 달려가면서 권현성!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정말 한 경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절호의 찬스였는데 네. 아, 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권현성 선수였습니다. 아, 김성원 선수의 정말 뼈아픈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반대편 포스트는 잘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볼이 조금 튀었나요?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박준태가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뒷공간에 노렸습니다. 라인 탔어요. 박스 안에서 조현주 대패스. 반대편. 골! 골! 또 한 번 만들어내는 조동건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축구에서 찬스를 놓치게 된다면 또 이렇게 일격을 얻어맞을 수가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바로 이 양주 입장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또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 번의 역습 상황을 또 화성이 한 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맞대결 해트트릭 그리고 오늘 양주 시민을 상대로 조동건은 또 한번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선 장면에서 이 화성의 주된 공격 루트인 왼쪽 박준태 선수로부터 이번 공격이 또 시작이 됐고요. 네. 좋은 위치에 선점에 있었던 이 조동건 선수 이런 침착함이 또 있는 선수입니다. 자, 벤치에서는 이 조동건 선수의 활약에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박준태 패스가 워낙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침투했던 이 조영진 선수의 그림 같은 어시스트. 네. 아, 이 컷백도 굉장히 좋았고 조동건의 이 인사이드 마무리는 정말 또 일품이네요. 자, 조영진의 패스가 조동건에게 그리고 조동건 선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화성 FC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권현성 선수가 저렇게 오른쪽 얼리 크로스를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직접 또 다이렉트 슈팅까지 연결하는 선택도 좋았는데 미력이 마지막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어요. 지금 패스가 너무나도 네. 기가 막혔는데요. 그렇죠. 정말 예쁘게 들어왔던 패스고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일단 양주 입장으로서 아쉬운 찬스가 또 한번 흘러갑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19라운드 수련 경기. 자, 전반전 현재 2-1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화성FC 조동건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른 전술 그리고 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분위기를 가져오겠다라는 전술 같고요. 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FC, 화면 오른쪽에 양주시민축구단이 위치합니다. 네, 양주시민축구단도 때려넣으면서 세컨볼을 따내는 장면을 굉장히 아, 잘 흘렸어요. 그리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크로스 반대편! 박성비! 박성민 골키퍼가 쳐낸 볼이 조금은 중앙에서 볼을 몰고 들어갑니다. 조동건. 아, 좋아요. 오른쪽에 박준태. 반대편. 아, 있어요. 열렸는데요? 접어놓고. 자, 마지막에 네. 슈팅 만들지 못합니다. 야, 지금도 양발 드리블을 통해서 적은 숫자로 많은 수비를 뚫어내야 하는 양주 시민. 자, 이런 상황에서는 화성의 수비진들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거든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잡아놓고. 네. 박동은. 슈팅으로 연결 짓지 못합니다. 박동훈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침투를 했고 아, 크로스 자체도 날카로웠는데 네. 그 곧바로 슈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용훈 선수보다 조금 더 김도영 선수는 전진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또 공격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박동훈이 볼을 굉장히 잘 지켜냈어요. 신찬우 크로스 올라갑니다. 들어왔어! 엄청난 헤더 득점! 스코어는 2-2입니다! 자, 지금은 윤병우 선수의 헤더인데요. 양주시민 축구단이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화성FC가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민이 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박성배 감독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윤병우의 득점. 스코어는 2-2. 동점을 만드는 양주시민 또 한 번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서부터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네. 사실 이 헤더하는 위치가 골대와 굉장히 멀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 절묘한 위치로 가면서 박성민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골포스트에 맞고 굴절이 됐어요. 와, 이 양주시민 축구단도 어쨌든 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것은 또 행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은명호 선수가 머리로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이 경기 또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양주시민의 조금 답답했던 공격 과정 결국 있습니다. 자, 중앙 쪽 박준태 오른쪽 잘 아, 봤어요. 좋아요. 김한빈 크로스 올라옵니다. 오우. 슈팅! 어려웠던 자세 오른발에 빠르게 갖다 댔던 조동건. 자, 지금도 조동건 선수가 본인의 해트트릭을 노려봤는데요. 네. 아크로바틱한 자세에서 그래도 발을 갖다 대봤지만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수비 한 명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식을 했던 과요. 김유기 굴절 짧게 내줬습니다. 조영진 좁은 공간에서 아, 김유기와 네. 원투 패스 좋아요. 조영진
됩니다. 왼쪽으로 살짝 빠집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화성이 진작에 나오면 어땠을까 거든요. 네. 양주시민 역시나 실수가 나왔어요. 머리치 그대로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지금도 이 조동건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조동건 선수. 와, 지금 입구문을 살짝 걸치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 조동건 선수는 개인적으로 스페셜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라인 근처에서 어렵게 살려냅니다. 하지만 볼을 뺏어내는 박태웅. 로빙 패스 시도. 수비의 헤더는 자, 화성에게 넘어갑니다. 좋아요. 네. 박철규 정면. 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양주 시민의 클리어링 미스거든요. 네. 조동건 선수가 그리고 앞쪽으로 수비를 끌어줬고 공간이 났던 순간에 쓰러졌지만 경기는 진행. 스페이스가 많지 않아요. 자, 박동은 중앙에서 박동은 네. 파체. 박성민. 와, 지금도 박동훈 선수가 왼쪽으로 주는 척을 하다가 직접 본인이 먼저 포스트를 보면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와, 지금 슈퍼 세이브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박동훈 선수의 이 가마차기 네. 개속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하, 좋은 선택이에요. 네, 박동훈 긴장되는 순간. 박동훈 넓게 헤딩. 김석진 직접. 반대편. 자, 있는데요.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김효수와. 김효수아 선수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요. 네. 지금 완벽하게 이 왼발 발리 슛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운드가 쉽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굴절이 있었네요. 네. 조영진. 카를로스. 로빙 패스. 헤딩 살짝 풀려났어요. 연결이 돼요. 골! 들어갔어요. 김용입니다. 스코는 3대2. 또 한 번 화성의 리드. 아, 결국 중요한 순간에 베테랑 김용기 선수가 화성에 또 한 골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도 카를로스까지 올라오면서 라인을 굉장히 높게 형성했던 화성인데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오늘 화성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경기 막바지 김용기의 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조동건. 아, 이 조동건과 김혁이 얼마나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 아닙니까? 네. 아, 이 안도의 한숨에서 이 화성이 오늘 경기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완벽한 찬스였어요. 김혁이 선수에게 볼이 지금도 조동건이. 그렇죠. 아, 조동건이 이렇게 되면은 오늘 두 골 한 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 경기 세 개 공격 포인트는 정말 대단하네요. 아. 자, 높게 떴는데요. 자, 이렇게 네.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26라운드까지 치러진 현재 K3 리그 이 두 팀의 경기는 19라운드 경기가 이제 수년 경기로 오늘 펼쳐졌고요.